멋진 번개맨과 따라 나와라. 뚜따! 동해번쩍 서해번쩍 번개맨과 태권나비 라라 나왔다. 뚜따! 자, 친구들 문제 풀 준비 다 됐어요? 좋아요. 그럼 뚜따가빠 재밌는 문제 주세요. 모두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보세요. 얍! 어? 롤에 무늬가 있어요. 그래요. 자, 저 무늬를 잘 보면서 오늘의 문제! 저 롤에 물감을 묻혀 화살표 방향으로 밀면 과연 1, 2, 3번 중에 어떤 모양이 찍힐까이? 여여여! 네. 네. 어떤 친구에게 정답을 네. 물어볼까요? 네, 어떤 모양이 찍힐까요? 자, 어떤 친구가 정답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 씩씩한 친구에게 물어볼까요? 네. 자, 우리 친구 정답은 1번이요. 1번이요. 네, 아주 씩씩하게 대답을 말해줬는데요. 정답 확인해볼게요. 정답 보여주세요. 자, 물감 묻힌 롤을 화살표 방향으로 밀면 우와! 아! 그렇다면 1번 문이랑 같아요. 1번이요. 1번 정답입니다. 네, 우리 친구 참 잘했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수하여. 네, 이수하 친구 참 똑똑해요. 네,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잘했어요. 다 같이 박수! 박수! 자, 이번에는 아주 아주 재미있는 우당탕 마을로 출발! 번개맨 같이 가요! 하나, 하나 둘, 셋! 번개맨! 이야기 세상으로 여행할 준비 다 됐어요? 좋아요. 큰 소리로 번개 파워를 외쳐요. 이야기 세상 속으로 번개 파워! 평화로운 어느 나라 다칠 않아. 아이 저기 이봐요, 이봐요. 아 어떻게 우리도 하나만? 하? 아 참, 아유 약속이 있는 걸 깜빡했네. 아이고 그러네. 우리도 과일을 따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미안해서 이걸 어쩌나.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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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맛있다. 얄미워. 두고파. 뭐야? 다음 날 키 작은 마을 사람들은 키 큰 마을 사람들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고 이봐요 이봐요. 아니 왔으면 앉아야지 뭐하구나. 아니 저기 근데 그게 좀 앉기가 영 불편해서 그게. 자자 차린 건 없지만 많이들 드시게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통닭다리가 너무너무 맛있구만. 그래 어디 그럼 나도 이거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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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안 먹고 그러시나? 그러게. 맞아 맞아. 아하! 식탁이 너무 낮아서 그런가 보네. 어, 맞네. 식탁이 너무 낮아서. 그럼 그렇다면 자, 내가 높이. 아유! 이렇게 해주기도 팔이 너무 아프고. 그러게. 아니 뭐야? 자네들 지금 우리 놀리는 건가? 어? 아니 놀리긴 누가 놀려? 맞아. 아니 자네들이 먼저 놀렸잖아. 맞아. 우리 다시 저 사람들 상대해서 말아요. 아이고, 이거 누가 할 소리? 이거 도시부터. 키 큰 마을 사람들과 키 작은 마을 사람들은 서로 헐뜯으며 미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키 큰 마을에 여왕님이 지나가게 되었어요.